안녕하세요. 강의원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세계의 창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늘을 총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하늘은 바로 이 지구의 하늘이고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우주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셋째 하늘이 또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와 둘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고, 또 비행기나 우주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하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하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셋째 하늘, 즉 영적 세계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와는 구별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된 것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가거나 볼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탁월한 우주선을 우리가 만든다 해도 이 셋째 하늘인 영적 세계는 절대로 사람이 가거나 볼수 없는 그런 장소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적 세계는 어쨌든 사람의 능력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학자들도 이에 대해 많은 걸 얘기하진 않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영적 세계의 존재, 특별히 이 시간에는 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에게는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천사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시편 148편 2절을 보면은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피조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천사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결혼을 할까요? 결혼하지 않을까요?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이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천사는 선하며 지혜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요. 또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천사는 대화도 할수 있고 토론도 할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천사는 피조물이다. 둘째로, 천사는 영적 존재이다. 셋째로, 천사는 선하며 지혜로운 존재이다. 제가 이걸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기억해야 하냐? 왜냐하면 이단들이 천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천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요, 우리는 쉽게 이단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항상 천사를 이렇게 정리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첫째로 천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즉, 천사는 절대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천사는 신비하고 특별한 존재로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천사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피조물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자, 둘째로 제가 아까 천사는 영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인데 막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사람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천사랑 결혼했다고 하거나 혹은 자기를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을 절대로 추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천사는 결혼할 수 없는 영적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셋째로 천사는 선하고 지혜로운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천사 중에는 선하고 지혜로운 천사도 있지만 악하면서 간교한 천사도 있습니다. 사실 이 간교한 천사가 제일 위험한 이단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 뭐 어떤 사람이 내가 사탄이랑 대화를 했다. 내가 귀신을 보고 얘기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사탄이 절대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짓된 길로 빠뜨리게 하는 아주 악하고 아주 간교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요, 막 환상을 보고 자기도 천사를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나는 선한 천사랑 만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보거나 어떤 체험을 할때 너무 크게 의존하거나 그것에 많은 믿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자칫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무엇을 체험하든지, 우리는 절대 흔들림 없는 그 기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66권의 신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